안녕하세요. 철옥입니다. 미니 석곡 종류인데요. 대명환이라고 대명석곡 미니예요. 아주 귀엽고 예쁘죠? 자그만하니. 미니 석곡을 제가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커피잔이랑 여기 유리잔에 공기 안 통해도 잘 자라요. 제가 키우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소재를 여기 하이드로볼을 깨끗이 씻어서 흙물이 깨끗이 씻어서 그렇게 사용하면 되고요. 바크 오늘은 수태를 사용 안 하고 바크랑 하이드로볼만 사용할 겁니다. 미니 애들이 수태를 좀 많이 감고 있어요. 그래서 수태는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커피잔은 구멍이 뚫렸어요. 그래서 인두로 다 뚫었어요. 뚫고 옆에는 안 했습니다. 옆에는 안 하고 여기는 깊어서 얘를 분 요건 포터죠. 화분 담아진 꽃 담아지는 얘를 여기다가 엎을 거예요. 공기가 좀 통하게. 이러면 좀 깊어도 위로 올라오죠. 이렇게 해서 여기 딱 엎어서. 그러면 밑에가 공기가 충분히 되죠. 그래서 제가 하나를 해볼게요. 아주 귀여운 아이입니다. 여기 수태를 얘는 지금 수태는 별로 털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누르면 손 빠지거든요. 빠졌어요. 뿌리가 싱싱합니다. 그리고 수태는 제가 조금만 털게요. 조금만 밑에 숨쉴수 있게끔 조금만 털고요. 저는 다안 털고 그냥 할 겁니다.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는 애들이라서 수태도 아주 양호한 편이라 그냥 할 거예요. 살짝 얹어요. 살짝 얹고 파크로 할 겁니다. 밑에는 여기 물기가 습도 조절한다고 이 하이드로볼을 약간 깔 거예요. 바닥에는 하이드로볼을 살짝 이렇게 해서 공기통하게 하이드로볼을 됐나? 여기 포토가 살짝 당기게끔만 됐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이제 바크를 넣을 겁니다. 분재용 바크가 이렇게 잘자라게 나오고 있거든요. 분재용이라고 써야죠. 이런 애들 쓰면 됩니다. 난이 작아서 파크를 작은 종을 사용했어요. 얘들이 수분을 잘 머금고 있거든요. 오는 게 숨을 쉬기도 좋고 올라오는 게 좋아요. 밖으로 살짝 올렸어요. 미니 종이라 이렇게 옆으로 촉이 싹싹싹 나오면서 아주 귀엽게 자랍니다. 분갈이하기 아주 쉽죠. 뿌리 상태 봐가면서 수태를 다 털든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사용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는 다 심었고요.
그리고 제가 유리잔에 수경재배 같은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수경재배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안가리로 심을 겁니다. 얘를 한번 해볼게요. 얘도, 얘는 뿌리 상태가 더 좋아요. 아주 튼실합니다. 그래도 밑에 수태는 살짝만 공기층을 만들어주고요. 뿌리가 너무 튼실해서 그냥 분갈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튼실하게 곧 꽃이 올라올 것 같이 튼실하게. 아, 유리잔에는요 하이드로볼을 밑에 물기 습도 조절하게 한 1cm 정도 깔아요. 여기다가 이제 얘를 키를 한번 맞춰보고요. 이제 박스를 조금 밑에 더 넣겠습니다. 키가 좀 낮아지는 것 같아서 박스로 키 조정을 해갔고요. 유리잔에 심으면 너무 되게 예쁘거든요. 물만 얘보다 물을 좀 덜 주면 됩니다. 얘는 밑에 막혀 있어서 이제 박스로 가에다가 정리할 겁니다. 공간은 약간 1cm 정도 공간이 있어요. 살짝. 너무 넓은 데다가 작은 미니를 심으면 습도 조절이 안 됩니다. 물기가 계속 머금고 있어서 바크가 뿌리가 물을 못 잡아 당겨요. 그래서 살짝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심으면 뿌리들이 물기를 다 잡아먹고 해서 물 줄 때가 편해요. 살짝 여유가 있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유리잔에 4명완 미니 습복을 분갈이 해봤습니다. 예쁘죠? 귀여워서 너무 좋아요. 얘네들도 다른데 또 분갈이 할 겁니다. 아주 예쁘게 됐어요. 밑에는 헤드로볼로 하고 바크로요. 얘도 밑에는 바크로. 얘는 물 빠지면 잘 됩니다. 그래서 얘 물 두 분 주면 얘는 한 분만 주면 됩니다. 대명한 분갈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초록이었습니다.